근데 예지 씨는 또 왜 보이지 않죠? 피디님, 감독님. 아니 맨날 예지 씨는 이렇게 늦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등장을 하시네요?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아니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 먼저 오셨다고요? 그럼요. 쌤 이렇게 깜짝 놀래키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전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아 먼저 오셨구나. 네. 숨어 계셨구나. 놀라셨다면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난 이곳, 이 장소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어, 이곳은 저희가 수학여행이나 뭐 학창시절 소풍을 통해 익숙한 천안 독립기념관이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입니다. 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신, 소울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아,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르고 틀리게 알았던 정보들을 다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이 프로그램의 또 만들어진 목적이자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오늘 함께할 곳은요, 바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입니다. 예지 씨,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결의탑 아닌가요? 사실 이 결의탑이 이 독립기념관의 마스코트, 랜드마크,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의탑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 불멸하게 웅비하는 한민족의 기상과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 자주 독립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탑이 약간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네, 맞아요. 합장하는 모습, 날개 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늘을 박차오르는 새의 모습을 또 형상뜨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이거 크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 맞죠. 50m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51.3m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네. 돌면서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이렇게 가보시죠. 예지 씨,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은 결의의 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아, 아는 이곳이 거야? 바로 수덕사 대웅전을 모방해서 설계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셨네. 네, 공부하고 왔죠. 뒤에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태극기, 어떤 태극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태극기는 한국광복군의 서명 태극기입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힘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그 대원이었던 문수열. 이 문수열이 광복되기 6달 전에 친구 이정수로부터 이 태극기를 선물받아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부대를 옮기는데 이때 같이 있던 동료들이 아쉬우니까 전부 이렇게 글귀를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글귀를 잘 보시면 광복에 대한 기쁨, 그리고 바람직한 국가상,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백이 없을 정도로 진짜 빼곡한 걸 보니까 모두의 독립을 위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귀를 보시게 되면 온전한 자주 독립을 하자,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자, 백전백승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독립기념관이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함께 가보죠. 네. 네, 그나저나 쌤, 이곳
이곳은 네네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제가 이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얘기하면 네. 일단 화가 날 거예요. 어? 화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82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있다라면 일본에는 문부성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왜곡이 들어갑니다. 당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서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서술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한국 침략을 한국 진출이라고 서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한국 토지 약탈을 토지 접수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 당시 그대로 표기가 됐나요? 그렇죠. 네, 역사 왜곡인 거죠. 당연히 화가 치밀어오르죠. 당시에 전 국민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기념관 같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성금으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그렇죠. 모은 건가요? 네네. 그것으로 이렇게 걸린 그렇죠. 거죠? 그때 모인 금액이 490억이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네.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1987년 8월 15일 날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 네.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시간을 보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시, 여기가 이관이죠. 결의의 실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기 때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전 시간에 다 담아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갑니다. 아,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자와 아나운서를 거쳐서 지금 배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독립의 역사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면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특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했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꼭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켜온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삶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애국선열들,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러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아, 오늘 이렇게 쌤과 독립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니까 다음엔 어떤 장소에서 함께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또 우리 또 함께 계속해야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 전예지였습니다.